저에게는 아직도 너무나 선명한 기억입니다. 11년 전이었죠. 도전 골든벨을 통해서 만나던 한 소녀. 이마에는 반짝이는 CD를 한 장 붙이고 넘쳐나는 끼를 선보였던 그 소녀는 실업계 고등학생으로서는 처음으로 골든벨을 울려서 세간의 주목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당시에 정말 밝고 당당했던 그녀의 모습 때문에 그녀가 한때는 가출을 일삼던 문제아였다는 사실은 상상조차 하기 힘들었었는데요. 도전 골든벨 이후 그녀의 인생에는 과연 어떤 일들이 펼쳐졌을까요? 쉬지 않고 꿈꾸는 골든벨 소녀 김수영 양, 그녀의 꿈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꽃감은 두 눈에 강렬한 매력이 더해집니다. 생기가 도는 핑크빛 볼에 촉촉한 입술, 풍성한 속눈썹은 눈매를 더욱 깊게 합니다. 눈이 지금쯤 두 배가 됐겠죠? 변신의 주인공은 영국의 다국적 대기업에서 잘나가는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수영씨. 업계에서 열리는 파티에 초대돼 오늘은 마음먹고 멋을 좀 내봤습니다. 사실 이거는 아울렛에서 8만 원 주고 샀어요. 귀걸이는 명동에서 3천 원 주고 샀어요. 핸드백은 이것도 아울렛에서 4만 원. 사실은 별로 안 비싸요. 마음이 명품인 김수영이 될 거예요. 혈혈 단신 영국에 온 지도 언 5년. 이제는 이런 파티에 참석하는 일이 어색하지 않습니다. 파티 장소에 도착하자 여기저기 반가운 얼굴들이 수영 씨를 반깁니다. 능숙한 영어로 스스럼 없이 사람들과 어울리는 수영 씨. 성공한 커리어 우먼의 모습이지만 그녀에게는 지금의 우아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미운 오리 새끼였던 과거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문제아였죠.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술, 담배도 많이 하고 뭐 여러 가지 폭행 사건에 가담되기도 하고요. 뭐 결정적으로 가출을 세 번이나 했었어요. 정말 학교에 가도 집에 가도 아무도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이 없다 이런 마음 때문에 정말 별대로 되라는 심정으로 가출을 했었는데 반항심으로 똘똘 뭉쳐있던 수영 씨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당시 학생들의 영웅이었던 서태지와 아이들의 컴백홈. 가장 마음에 와닿던 것이 우린 아직 젊기에 괜찮은 미래가 있기에 라는 구절이었어요. 왜냐면 다들 나를 그렇게 천덕꾸러기 취급을 하고 도대체 너 같은 거 인생 꼬라지가 어떻게 됐는가 두고 보자 맨날 이런 얘기만 듣다가 마치 서태지 씨가 저한테 직접 우리도 괜찮다, 정말 괜찮은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렇게 다시 집으로 돌아왔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집안은 여전히 가난했고 빠른 취업을 위해 실업계 고교에 진학했죠. 하지만 수영 씨는 대학 입학을 꿈꾸며 남들이 버린 문제집을 주워 공부를 했고 그런 그녀에게 찾아온 일생일대의 기회. 전국의 고등학교를 돌며 진행되는 한 퀴즈 프로그램에서 실업계 고교 최초로 골든벨을 울리며 우승을 한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장학금도 받게 되고 하루에 200통씩 팬레터를 받았어요. 또 인턴 아직 연예 기획사에서 키워주겠다는 제안도 받았고 골든벨을 이루고 나서 아 나도 할 수 있구나, 나도 원한다면 이제부터 뭐든지 노력 도전하면 되는구나. 매일 아침 6시 30분이면 수영 씨의 런던에서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간단히 먹을 아침 식사를 준비해 노트북 앞에서 지난밤 사이의 세상도 확인하고 간단한 업무 처리도 이때 합니다. 인도나 필리핀처럼 여기보다 시간이 앞선 나라에서 업무를 처리를 해가지고 보내주면은
이제 제가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으니까 간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 궁금해서. 자가용이 있지만 출근은 주로 기차를 이용합니다. 도심의 회사까지는 약 15분. 고액의 교통 혼잡세도 절약하고 출근길 교통 체증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템즈강 인근, 런던의 각종 랜드마크 건물이 집중돼 있는 시내 최중심지에 수영 씨가 다니는 회사가 있습니다. 2005년에 이제 결심을 했어요. 인생의 3분의 1은 한국에서 살았으니까 다음 3분의 1은 외국을 돌아다니면서 살자. 그래가지고 영국으로 오기로 결심을 했거든요. 그래서 대학원을 다니면서 열심히 입사 지원을 했는데 한 50개도, 한 100군데를 떨어진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인턴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이렇게 잡 오퍼를 받았어요. 런던 아이가 환히 보이는 전망 좋은 이곳이 수영 씨의 사무실. 입사 4년 차이다 보니 바쁜 업무를 요령 있게 정리하는 법도 터득했습니다. 이메일 확인, 그리고 스케줄 정리하고 오늘의 우선순위 정하기. 그렇지 않으면 일이 너무 많아서 휩쓸려가거든요. 그래서 정신을, 이렇게 포커스를 둬야 돼요. Hello. Hello. You must 수영 씨가 하는 일은 영국 내 천여 개 주유소 상품들의 판매, 마케팅을 책임지는 총괄 매니저. 한국에서도 남부럽지 않은 직장에 다녔던 그녀가 이영만리 영국까지 온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몸에서 암세포가 발견이 됐다 그랬어요. 억울하죠.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진짜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살아왔는데 이제 막 그 꿈을 펼치려고 하는 이 시기에 이런 진단을 받으니까,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적어봤어요. 그러더니 그게 이제 하고 싶은 게 73가지나 있더라고요. 아주 사소한 것부터 하나하나 적어내려간 꿈 리스트. 그중 한 가지가 바로 해외에서의 취업이었습니다. Hello. Hi. How are you doing? I have a microphone as well. 다국적 기업답게 국적도 인종도 다양한 동료들 사이에서 창의적이고 똑부러진 일처리로 고속 승진에도 성공했죠. 그녀에게 회사는 단순히 돈을 버는 곳,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이 지구별이라는 멋진 곳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가서 많이 보고 경험하고 싶다. 그런 생각에서 외국에 오게 된 거고, 성장하는 곳, 내가 매일매일 배우고 어떤 한 인간으로서, 한 프로페셔널로서 성장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회사를 마친 수영 씨가 직접 운전을 하며 어디론가 향합니다. 지금 발리우드 수업 가는 길이에요. 제가 제 꿈 중에 하나가 발리우드 영화에 출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준비 차원에서 춤을 미리미리 배워놓는 거예요. 바쁜 시간을 쪼개 배우다 보니 오늘도 저녁 식사는 간단히 먹을 수 있는 샌드위치. 세차 티가 역력한 고급 차량은 회사에서 수영 씨를 위해 지급한 차량입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승진을 하면서 이제 제 업무에 필요하기도 하고 그 직급에 맞는 예우이기도 하고요. 사실 그 전에는 운전도 못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운전한 지 지금 이제 1년도 채 안 됐어요. 서둘렀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마치 뮤지컬을 보듯 흥겨운 춤이 인상적인 발리우드. 동양인인 수영 씨가 발리우드 영화 출연을 꿈꾸는 것이 엉뚱해 보이기도 하지만 일단은 부딪혀 보는 겁니다. 안 힘들어요? 재밌어요. 좀 더 해도 될 것 같은데. 제가 만나고 싶은 배우들이 있어요. 샤루칸이라든가 존 아브라함 같은 그 사람들이 나오는 영화에 뒤에서 이러고 있고 이런 모습으로 엑스트라라도 좋으니까 한 번쯤은 나오고 싶어요. 그날 밤
뭔가를 또 계획 중인 수영 씨. 하나하나 적은 메모를 침대 앞 세계 지도에 촘촘히 붙여놓고 도대체 뭘 계획하고 있는 걸까요? 제가 앞으로 가고 싶은 곳에서 하고 싶은 것들을 적어보거든요. 제가 지금 꿈의 파노라마라는 프로젝트를 기획 중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세계 곳곳을 여행하면서 꿈꾸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것을 사진과 영상으로 남겨보려고 해요. 자칭 지구별 유목민인 수영 씨가 여행한 나라는 벌써 50여 개국. 그곳에서 만난 다양한 경험과 따뜻한 사람들이 이번 계획을 짜는 데 용기가 됐습니다. 내년 당장 런던에서 서울까지 육로로 이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1년 정도 여행을 하면서 배우고 싶은 것도 배우고 하고 싶은 것들, 제 꿈 목록에 있는 것들도 하나둘씩 다 이루고요. 무엇보다도 사람들 꿈을 담아서 그 꿈의 에너지를 느껴보고 싶고 그걸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서 영감을 주고 싶어요. 한때 어떤 이들은 그녀가 꿈꾸는 것들이 사치라고, 불가능한 꿈이라고 했지만 꿈이 만들어내는 기적을 몸소 증명한 수영 씨는 이제 더 많은 사람들과 그 기적을 나누고 싶습니다. 자정이 넘어서야 바쁜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든 수영 씨. 지금 이 순간에도 아주 기분 좋은 꿈을 꾸고 있겠죠? 수많은 시행착오와 실패를 겪으면서도 바로 그 꿈이 있었기 때문에 김수영 씨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녀에게 있어서 인생은 세계 곳곳에 뿌려놓은 꿈을 찾아다니는 아주 신나고 유쾌한 여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영 씨의 꿈은 지금 이 시간에도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의신년스러웠던 런던의 가을 어느 날, 뚝 떨어진 기온도 아랑곳하지 않고 수영 씨가 달리기 연습에 나섰습니다. 얼마를 달렸을까? 이제는 열기가 오르는지 겉옷까지 벗고 달리고 또 달리는데요. 며칠 뒤 하프 마라톤 대회에 출전하기 때문입니다. 마라톤 완주는